네,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. 동행명령제로 그 곤란한 정치적 대립 상황에서 이제 타협을 원만히 보셨던 그런 예를 들어주셨는데요. 혹시 좀더 소개해 주실 뭐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만 약간 전문성이 있는 게 돼서 뭐 조금 재미도 없고 뭐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, 위원장,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하느냐. 여기에 관해서 상당히 그 쟁점이 많았습니다. 많았는데, 처음에 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 현상이 생긴 거다. 근데 그 전까지는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습니다. 아, 전부 전부 다 여당이었습니까? 그냥 모두 다를. 어? 그런데 13대 들어와서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의 현상이 벌어졌거든요. 근데 당으로 치면은 여당이 제1당이지만은 야당 셋이 합치면은 여당 숫자를 능가하게 돼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여당은 야, 이거는 다수가 다 먹게 돼 있는 국회, 이때까지 관례에 따라서 자기들이 다 해야 되겠다. 그 우리 쪽에서는 이걸 하나씩 따지면 우리가 제1당이니까 1당이 다 먹어야 되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배분 문제를 들어서 굉장히 그 시끄러웠습니다. 시끄러웠는데, 그때 저는 뭐 주도를 한건 아니고 보조를 했는데, 그때 이제 숫자를 처음으로 의석수에 비례해가지고 그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을 했습니다. 배분을 했고, 그때 우리가 꼭 지킨 게그 운영위원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 여당에서 그걸 가져왔어요. 그럼 그거 하면서 제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. 야당에서는 그걸 내놓으라는데 그 설득하고 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 주고 뭐 어째 이래가지고 그 아주 그걸 배분한 그런 전례가 있고 그게 정치 타협의 하나의 방법이 됐죠. 정치 타협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 야당 때는 야당 때 우리 당에서 국회 사무처도 보니까 이 어찌 된 건지 다수당이 다 먹어왔다. 우리도 그래 해놓고 이제 거꾸로 되니까.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 자리는 야당이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어떻든 가져오라. 우리 당에서 지한테 그렇게 오달을 했어요. 내가 원내 대 그때 총무할 때인데 야당 원내 총무를 할 때인데. 그래가지고 여당하고 교섭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데. 한참 싸우면서 의장한테 국회 의장 박준규 의장이 안 된대. 그러니 또 우리 당에 있다 가신 분 아닙니까? 그렇죠. 옮겨서 가신 분이거든. 그래서 우리하고 잘 알고 또 내가 아주 그때도 내가 당 대표할 때 내가 대변인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 저를 또 좋아하시고 이래가지고 의장한테도 쫄르고 이래가지고.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의장 양쪽을 다 이러고 뭐 양보를 종용하고 해가지고 사무총장을 야당이 가져간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.
무리다. 그러니까 여당이 사무총장 그대로 하고 그 대신 도서관장은 도서관장은 야당에게 주어라. 이렇게가 타협이 됐습니다. 우리 당에 돌아가서 그래 도서관장 자리 하나 얻어왔다고 그랬더니 좋았다고 그랬는데. 그래서 그때 이 도서관장을 반대당에서 소수당에서 차지하는 그 관행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일반인들은 그런 내력을 잘 모르죠. 전혀 모르지. 예. 아니 이 도서관장 된 사람도 누가 이걸 갖다 놔서 자기가 해먹는지를 모르고 이래저래 지난번에 의장된 뒤에 우리 도서관장 보고 그래서 당신 도서관장 하는 거는 내 때문에 하는 줄 알았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틀리지 않은 말씀이네요. 그때 그렇게 사역을 보셨으니까 그때 안 했으면 도서관장도 계속해서 제1당이 1당이 임명하는 그런 제도가 그대로 관행한테서 내려왔을 겁니다. 그런데 그것도 그래가 그 분쟁을 그렇게 해결을 했고